저번화에서 성녀가 3년 전 위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승녀는 물론 가족들까지 모두 알게 된다. 그러나 성녀의 엄마인 미숙은 속상한 나머지 울분을 참지 못하게 되는데. 야, 아니 말이 안 되잖아. 너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. 위암 그게 얼마나 큰 수술인데 어떻게 말도 안 하고. 누가 암이라고? 누가 암이라는 거야? 너야? 엄마! 배성류? 스토마캔서를 미국에서 수술받았다고요? 이름을 튀겨서 저도 기억하고 있었네요. 성류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미숙은 드럼을 치며 회상하게 된다. 야, 너는 부모가 웃음냐? 어떻게 그런 걸 속여? 속이려고 한 거 아니야. 엄마 아빠 알게 되면 걱정할 거고. 미국이 뭐? 자식이 아프면 달나라에 화상이라도 갈 수 있는 게 부모야? 근데 건방지게 어디 감히 우리를 생각하는 척을 해. 엄마, 너 한때 나랑 한 몸이었어. 너 내 뱃속에서 내가 먹는 밥 받아 먹고 내가 마시는 물 받아 마시면서 컸어. 아, 우리 성류가 왜 그런? 아, 우리 성류가 왜 암에 걸려? 20시간 진통하고 응급수술을 배치고 나왔어. 근데 어떻게 내가 너 아픈 걸 모르냐?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냐? 내가 왜 그런 몸살병에 걸려? 걸리려면 내가 걸려야지. 열심히 살고밖에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, 그 어린을. 아빠 미안해. 우리 못나고 도움 안 되는 부모라도 그래도 우리는 알았어야지. 엄마. 저만 잘나서 우리 부모라고 생각도 안 하나 보지. 아니야, 그렇게 말하셔.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었어. 입이 안 떨어졌어. 그냥 다 낳고 나면 말해야지 했는데. 엄마, 우리 성인이 어떡해. 그게 그렇게 된 거야. 아, 나 어떡해, 우리 성인이 어떡해. 다음날 승현은 병원을 찾게 되고 모미는 성류를 찾아간다. 아버지는 지금 성류 상태 아시죠? 아무리 네가 내 아들이라도 환자 정보를 별살할 순 없어. 야, 배성류 미친! 뭐냐? 그러니까 마음대로 퍼 부어. 싫어. 괜찮은지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? 난 옛날 그 성류가 참 좋았다. 나 어려워하는 사람 투성인데 걔는 안 그랬어. 난 안 울어. 난 절대 안 울어. 울지도 않고 욕도 안 하면 뭐 할 건데? 나는. 그게 참 이쁘고 고맙고. 성류, 우리 병원으로 데려와라. 괜찮도록 해볼게. 나는 이거 할 거야. 아빠가 약속할게. 네, 아빠. 고생 많았다, 배성류. 몸도 마음도. 고맙다. 그렇게 날은 저물고 네 사람은 깊은 대화를 하게 된다. 너 나한테 화났지? 아니. 근데 왜 연락 안 했냐? 정 반장님. 봐라. 내가 암이라니까. 내 얼굴 보기 신경 쓰여서. 위로를 해야 되나 격려를 해야 되나. 정훈 반장님,
내가 다 이럴 줄 알고 어? 생각해가지고 비밀로 한 건데 아무도 내 깊은 뜻을 몰라주네. 좀 전에 왜 울고 계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? 그게요. 제 친구 얘긴데요. 웃기고 있네. 야, 배성류. 네가 우릴 생각해서 말을 안 했다고? 아니, 넌 네 생각밖에 안 했어. 3년 전에 암수술을 받았었대요. 친구는 그걸 얼마 전에 알게 됐고. 비겁하고 찌질해. 뭐? 나약하고 위선적이야. 야. 너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어. 친구분께서 많이 힘드시겠네요. 걔는 계속 안 힘든 척해요. 난 힘들어 죽겠는데. 너는 제일 외롭고 힘든 순간에 너를 혼자 뒀어. 야, 배성유. 정말 힘들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기대는 거야. 기대면 뭐. 성규가 아픈 게 믿기지가 않아요. 제가 직업 특성상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. 죽어가는 사람들도요. 근데 그게 성류가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모두가 성류를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기대면 뭐가 달라져? 내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플 텐데 내가 쓰러지면 도미노처럼 우르르 다 같이 쓰러질 텐데 쓰러지면 어때? 무너지면 좀 어때? 같이 바닥치면 되지. 그랬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. 난 그러는 법을 몰라. 여기서 울어요. 네? 몰래 조금만 울고 그보다 더 많이 웃어요. 기적을 뚫고 돌아온 사람과 함께하는 거 그 자체가 기적이거든요. 저한텐 연두가 그런 것처럼요. 연두요? 2년 전이었어요. 아이가 있어요. 연두는 그 사고에서 기적이 되어서 저한테로 왔어요. 그러니까 정반장님도 울어도 된다면서요. 내가 이런 인간인 걸 어떡해. 너는 나한테 해줬잖아. 나 다리 다쳐서 수영 그만뒀을 때 네가 손 내밀었잖아. 나랑 있었잖아. 왜 참아요? 나도 보안 유치해줄게요. 근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럴 기회를 안 줘? 네가 나한테 해준 거를 왜 나는 못하게 해? 그만하자. 친구분께서 많이 힘드시겠네요. 걔는 계속 안 힘든 척해요. 난 힘들어 죽겠는데. 여기서 울어요. 몰래 조금만 울고 그보다 더 많이 웃어요. 기적을 뚫고 돌아온 사람과 함께하는 거 그 자체가 기적이거든요. 저한텐 연두가 그런 것처럼요. 너 뭐야?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? 야, 너는 어디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핸드폰도 없이 그냥 사라지면 어떡해. 아니, 그건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? 했던 얘기 또 하자고. 어? 지겹지도 않냐? 몸 아픈 거 말고 마음 아픈 거. 승려 또한 성류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. 아이, 어떡해. 너 우울증이었던 건 그거 왜 말 안 했어? 현준 씨 만났냐? 성류 수술 끝나고 1년쯤 지나서 우울증이 왔습니다. 우울증이요? 너 진짜 바보야? 대체 왜 그렇게 멍청해? 그 쬐끄만한 몸 안에 뭘 얼만큼 쌓아둔 건데? 그만해, 나 갈래. 성류야? 핸드폰도 누가 어디 갔어? 이게 뭐야, 니네 미친놈아! 너 답답하다며? 이제 시원하지? 야! 그래, 그렇게 속이 질러. 내 경솔한 주둥이 때문에 우리 언니랑 인사도 못하고. 너 속에다 쌓아둔 거 다 던져버리라고. 네 안에 그거 솜 아니고 소금이야. 이 모든 건 내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긴 일종의 합선사고 같은 거야. 미련하게 무겁게 혼자 짊어지지 말고 좀 여기서 다 녹여버리라고.
너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? 언니 왜 숨었지? 왜 자꾸 나한테 화내? 아픈 건 난데, 제일 힘든 건 난데 왜 자꾸 나한테 막 뭐라 그래? 그때 나는 성류한테 달려갔어야 했다. 너한테 화낸 거 아니야. 나한테 화가 나는 거지. 내가 못 들었더라. 너 문 두드리는 소리. 많이 말랐다고. 지쳐 보인다고. 너 지금 괜찮은 거냐고 물었어야 했다. 너가 힘들다고 신호 보냈는데 내가 눈 감고 귀 막고 있었어. 그런 내가 너무 한심하고 열받고 쓰레기 같아서. 성류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었지만 승효는 끝내 잡지 않았었다. 너 왜 답장 안 했어? 미안. 너 왜 내 전화 씹었어? 미안. 내가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데. 나 너무 무서워. 너 왜 이랬어?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. 너 내 마음 모르잖아. 내가 뜸해졌던 사이 그 애가 아팠다.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아주 오래. 성류는 내가 아플 때 동굴에서 날 끄집어낸 유일한 사람이었다. 그러나 나는 그 애가 어둠 속에서 보낸 모든 신호를 놓쳤다.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했었던 어두운 긴 터널의 시간에 승효는 야속하게도 성류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었다. 하지만 승효는 성류가 칠흑 같은 동굴 속에 홀로 가만히 있을 때 그 동굴에 같이 들어가 어떤 형태로든 안아주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.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